저희 이제 이게 X번째잖아요. 처음 나온 거 아닌가? 여기도 양평에 멀리까지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양평 단식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양평 이렇게 오래 걸려. 목소리를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남자분이시네요. 남자죠. 네, 반가운 얼굴이죠. 반가운 얼굴. 아이고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네. 얼마나 걸렸어? 오랜만에 양평 오니까 어때? 어우, 그때 기억이 이 물이 지금 약간 소금물 같고. 두 병 드시고 한 병 더 드시면서 말을 하시네요. 나쁜 놈들 여기서 할 수 없어. 메뉴가 한 개. 근데 원래 잘하는 집들은 한 가지로 가는 거죠. 이 집이 상당히 오래된 집이고 그만큼 맛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초벌이 되죠? 네, 초벌에서 나와요. 점심이니까 형 간단하게 10개만 10인이요?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시키셨네. 10인. 어? 형 홀수로 10인분이면 2.5kg니까 홀수. 아, 다 드려도 되죠? 네네네. 여기 음식은 네. 할머님이 아침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네. 오. 메뉴는 안 바뀌어요. 간장식 초 다진 마늘 겨자. 이제 오랜만에 최PD 보니까 어때요?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기분 나빴던 순간을 꼽으라면 간식원에 넣어놓고 그 영상 틀어준 거. 여기서 평양냉면을 시켜서 양념이랑 평양이랑 했어. 네,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어두운 골목 이런 데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간장. 혹시 형의 비법 소스인가요? 아니요, 너무 안 돼. 저도 형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신경 쓰지 마. 따로 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더? 따로 네. 네. 감사합니다. 고기 그거 잠깐만요. 네. 이게 10인분이에요? 3인분 먼저 나온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이게 초벌로 구워져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만 익히시면 돼요. 이거 하나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야, 이런 게. 많이 먹어. 네. 이런 스타일이 뼈? 좋지. 네. 뼈에 네. 양쪽으로 붙어있는 갈비들. 하... 좀 끝내주겠는데 또? 다 익은 거죠? 이거 야, 한 번만 딱 살짝 해갖고 그냥 먹으면 거의 밖에서 많이 익혀주셨네. 야, 소갈비는 너무 익히면 야, 바로 먹어, 바로 먹어. 괜찮아. 제대로야? 네. 이 양념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네, 뭐야? 네. 고기 맛은 살려주고. 와우. 약간 심심하니까. 네. 딱 좋은데. 물 찍어도 괜찮네. 네. 형은 어떻게 이렇게 맛집을 많이 하세요? 틀림없이? 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고기 맛을 더 살려주는 느낌? 부족한 거 약간 채워주는 네. 거지. 뼈에 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오래 이렇게 조금 해야. 근데 진짜 이걸 제일 맛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양념이 딱 과하지도 않고 딱 좋을 스타일. 아우 진짜 요거는 하나 싸먹어서. 그걸 싸먹는 동안에 나는 몇 번 먹는다.
이거 맛있어 진짜 이거. 네. 네, 네 고맙습니다. 3인분 네. 그래서 6인분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우. 형 식당 하나 내시면 안 돼요? 아우 내가 다 먹을 거 아니야. 맛있지? 소스가 이제 간장 10초, 다진 마늘, 그리고 겨자. 비율은 그냥 비율은 눈대중으로 하는데 네. 겨자는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네. 있고 저녁에 사람 안 만나면 네. 마늘 좀 많이 넣어도 되고 낮으면 조금 덜 넣어도 되고 연기가 연기 잘하다 보니까 연기가 항상 따르는 거죠. 타이밍 맞춰서 웃었어야 되는데 오늘 미안하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 여기 잠깐. 총 9인분 나왔대요. 네? 9인분이야? 그러면 벌써요? 더 해주세요. 저희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맛있으세요? 네. 왜? 너무 맛있습니다. 어? 그만큼을 먹는 거야. 이만큼. 뼈가 싹 떨어져요. 아직 좀 덜 떨어지죠. 덜 떨어지죠. 이게 좀 이 고급 스킬이죠. 이거 최대한 살은 붙어 있게. 어우 일단 요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네. 어우 쫄깃쫄깃. 역시 고기는. 아, 저 진짜 평소에 요즘 거의 닭가슴살만 먹는데 형 만나면 이렇게 식욕이. 진짜 미안한데 너 닭가슴살을 먹은 애 같진 않아. 닭가슴살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여기 맞은 거예요. 네. 여기서 10인분 다 나온 거니까. 벌써요? 몇 점 안 먹은 거 같은데. 어 너무 맛있어요. 전 진짜 여기를 꼭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오고 싶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울어? 요즘에 우는 연기 연습 중인 것 같아. 고깃집 부모님 항상 아셔야 될 게 한기구 쪽에 앉으면 안경을 다 먹고 그냥 한기구에서 먹어야지. 다음에 올 때는 물안경을 꼭 싸우고 있습니다. 아. 10인분이 벌써 끝났다고? 말이 안 되는데? 몇 인분 더? 깔끔한 15로 갈게요. 저희 3인분만 더 해주세요. 이래서 가위를 써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 안 돼요. 진짜 이건 뼈무게인 것 같아요. 이제 3인분 뼈 정도 되는 거지, 3인분? 네. 얼마 안 되는데요? 3인분이면 750g 중에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 빼면? 저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추가하셨죠? 네. 아 추가 안 했는데. 잘생기셨고. 네, 창피하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이게 6인분째잖아요.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닌가? 처음 나온 거라고 하긴 제가 뼈를 못 치웠어요. 16인도 아니고 꽁트하네. 내가 확실히 갈비랑 잘 맞나 봐. 저도 갈비는 진짜 너무 좋아해. 많이 못 자고 피곤한 날 있잖아. 아이 이런 거. 좀 밀어주세요. 짜투리 살인데. 어. 나로 밑에다가 아침에 먹는 걸 하루 중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아니야. 밤이 아니야. 밤에 잘 텐데. 근데 밤에 먹고 자도 피곤할 때 고기 먹고 자면 다음날 훨씬 개운하게. 난 그런 거 안 돼. 저는 형 만나고 좀 바뀌었어요. 근데 아침에 먹는다고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부담 없더라고. 저는 그냥... 추천합니다. 아침에 고기. 네가 40년을 낭비한 거야. 벗살았죠. 그러니까 네가 40년 동안 아침에 고기 먹었으면 얼마를 더 먹을 수 있었겠어. 그럼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럼요. 최고다 최고. 감히 제가 근래 먹은 고기 중에 1등이라고 전. 이 정도면 사이다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접시 주세요. 어. 자, 한 분씩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오래 먹었던 거. 그 제가 아까 한 멘트 그대로 지금 따라. 아, 따라쟁이야 뭐야? 아니, 너무 맛있는데 표현을 머리가 안 떠오르는 거야. 고기 좋아하는 피디 의견 담당. 제가 원래 커피랑 그런 밥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갈비를 먹을 때는 밥을 먹었거든요. 양념이 세. 천재하나요. 일단 시작부터가 좋잖아요. 까는 게 벌써 네. 다르잖아. 가족이 나오고 고기를 사랑하고. 맛있어요, 사장님. 김을 살짝 넣어서 고기에 싸드려요. 하나씩 음미하면서 먹어보자. 음미하니까 어때? 김은 밥에 싸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먹는다. 사장님, 저희 몇 인분 먹었어요? 5인분이요. 58인분. 창피하니까 지금 다시 물어보면 9인분이요, 이렇게 네. 받아줘. 사장님, 저희 몇 인분 먹었어요? 15인분이요. 씨, 아껴 먹었네. 하나. 응? 아, 좋다. 고기 본연의 맛과 적절한 양. 정말 맛있지. 일단 초벌을 해서 나온다. 오랫동안 익혀서 육즙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요새는 왕갈비 식으로 이렇게 뼈가 있으면 한쪽으로만 고기를 크게 하는데 여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옛날 갈비처럼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단점을 사실 얘기하자면 우리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인이 불 하나씩 쓰면 오늘도 좀 소박하게 잘 먹었습니다. 갈비 개인적으로는 진짜 추천해볼 만한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협이 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깔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안 돼. 아, 네. 이거구나.